네, 차돌이가 오늘은요, 뒷동산에 왔는데, 여기 생강나무하고 산수유나무하고 조금 헷갈리는 꽃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크아, 예쁘네. 어찌 이렇게 귀여울까? 생강나무가 아주 귀엽구나. 새소리도 나고. 작은 생강나무인데. 잎사귀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이게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진달래도 진달래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 나듯이 여기 이제 생강나무인데, 이야 참 이게 뽀송뽀송하게 노랗게 아주 뭐 이런 걸 갖다가 침대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면 더 예쁘지 않을까? 침대가 노래가지고 폭신폭신한 느낌. 솜털, 노란 솜털 같은 느낌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색깔이 그래도 이게 좀 진한 색깔입니다. 이게 색깔이, 진달래가 색깔이 진한 게 있고, 진하지 않은 색깔이 있고, 그런데. 아이고야, 예쁘구나. 멍울이 질 때도 예쁘고, 이거는 멍울이. 그러니까 햇볕이 좀덜 받은 데는 좀 천천히 이제 만개가 되는 거죠. 이쫙 올라오다가 쫙 올라오니까 산들산들 바람 부는데 이게 싹 꽃잎이 흔들리면서 이게 진짜 이게 진달래 아니에요? 진달래 먹고 개나리 피고 어쩌고저쩌고 그 우리 노래가 있잖아. 초등학교 시절 때참 많이 불렀던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진달래입니다. 달래. 수줍음이 약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꽃한 송이 딱 이렇게 있는 것보다 여러 꽃송이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면서 예쁘게 보이는 거. 꽃잎이 지고 나면 또 파릇파릇한 새싹, 나뭇잎 새싹이 나오죠. 아, 예쁩니다. 응? 저기 또 생강나무가 또 있네요, 생강나무가. 아, 참 생강나무가 참 여기저기 많이 있네, 이 조그만 야산에. 생강나무. 생강나무. 하여튼 뭐 꽃이 참 여기저기 진달래 꽃이 저 끝에도 있고. 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많이 많이 있어요. 크아, 여기도 그냥 군집이 쫙 돼가지고 크아, 예쁘구나. 이제 노을이 조금 있으면 노을이 질것 같은데 크아, 저 뒤에도 생강나무. 나 생강나무가 눈에 잘 띄는지 모르겠네. 생강나무가 저기 뒤에 있어요. 생강나무예요. 이건 생강나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나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이게 생강나무인지 산수인지 잘 모르지요. 하, 예쁘다. 이 봄을 코로나로 우울한 날들이지만 그래도 이 봄이 왔으니 봄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죠. 크, 좋습니다.